요즘 공기가 되게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실내에도 식물을 많이 심고 가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미세먼지를 흡착하는 율도 되게 높거든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정원 문화의 이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던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정원사가 되는 게 좋은가? 라고 하는 거. 정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도록 제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정원을 가꾸면 뭐가 좋은가? 이 얘기를 오늘 되게 많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원사가 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얘기를 오늘 필두로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원 문화라는 게 도대체 뭐고, 우리나라 상황은 도대체 어떤가, 또 시장은 어떤가, 내가 정원사가 될 때 적격사용은 없는가,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을 겁니다. 그리고 정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가든이라고 합니다. 그죠? 제 교주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든 하면 갈비집인 줄 알고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유명한 갈비집들은 다 가든이라고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정원 속에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이제 3월 오늘이 26일인데 늘 제 생일 때쯤이면 꽃샘추위 때문에 굉장히 쌀쌀하기도 하고 옷을 어떻게 입을지 막 모를 정도로 아주 애매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일이 지나고 4월 초쯤 돼야지 그래도 따뜻해지는데, 어제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되게 따뜻해서 제가 폴라를 괜히 입고 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가 바닷가가 옆이라 그런지 잘 입고 왔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나무를 이렇게 정성껏 기르고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시간이라고 하는 변수와 되게 많이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때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일상적으로 만나는 수많은 꽃과 나무들이 있는데, 사실 꽃과 나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꽃은 그냥 식물의 무슨 기간이죠? 네, 생식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생식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존재 이유가 뭐냐면, 존재 이유가 뭐예요?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 번식입니다. 종족 번식.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꽃이고, 사실은 우리가 꽃이 굉장히 몸보다 커서 꽃을 좀 더 애착 있게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풀들이죠. 풀. 그러니까 풀과 나무로 이제 크게 구별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주변에 꽃 핀 것들 보셨나요?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할 수 있는 게 산수유. 제가 아주 싫어하는 나무인데, 네. 네, 산수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다. 네, 산수유는 우리나라 나무라고 생각하시지만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약재로 쓸 수 있는 열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약재뿐만이 아니라 강장제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천호식품에 그 사장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좋다고 얘기하는 거 얘기하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열매가 바로 산수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심었던 나무인데, 저는 이 낙엽이 지는 나무들 중에는 수피가 지저분한 나무들을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잎들이 다 지고 황량한데, 그죠? 거기에 수피마저 더러우면 볼품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수피가 좀 아름다운 나무를 좋아하는데, 산수유가 유독 수피가 지저분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면 정말 좀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정왕동을 비롯해서 옥구공원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백오 신도시에는 산수유가 꽃피는 시기에 비슷하게 피는 또 다른 관목이 있어요.
키 크지 않은, 그죠? 생강나무죠. 근데 생강나무는 우리의 자생종이라 산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갔는데 노란색 꽃이 피는 거는 산수유가 아닌 거죠. 꽃도 다르고 또 사실은 수피도 달라요. 딱 보면 얘가 산수유인지 생강인지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꽃만 보고 노란색이 피면 다 산수유라고 때려 먹는 그런 건 이제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리나라 자생화는 생강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생강이 뿌리에 달리냐? 그건 아니고요. 잎과 그 다음에 가지와 줄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비거나 또는 이렇게 만져보면 생강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생강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 자생수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나라 자생수종으로 숲이가 아름다운 그런 나무로 많이 바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 3월 26일 날 또는 그 사이에 또 보신 꽃이 뭐가 있습니까? 벌써 진달래가 폈어요? 어, 네. 아직 안 폈는데 사실. 폈어요? 어제 봤어요. 네. 꼼꼼히 보셨네요. 진달래. 진달래는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저 뭐, 진달래 꽃으로 화전이라고 하는, 그죠? 뭐 화전도 해먹는 그런 우리나라 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진달래가 피면, 이제 봄이 왔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진달래가, 우리나라 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에 많이 있는 것들은, 척박한 데를 좀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진달래가 어떤 장소에서 피는지도 여러분들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꽃 핀 것도 뭘 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목련이 벌써 폈어요? 동백. 동백은 뭐, 이 동네에서는 안 피죠. 그죠? 이 동네에도 동백이 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친 동백이라고 봅니다. 걔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위에 월동을 못할 때니까 아마 저 오동도나 남쪽으로 또는 중부 이남 쪽으로 가야지 볼 수 있는 동백 말고는 지금 우리가 네? 네? 회향목. 네. 네. 회향목 꽃을 관심 있게 봤다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네. 왜냐면 그래 벌도 봤습니다. 그죠? 이 꽃이 피면 벌들이 나타나요. 꽃은 아까 뭘 위해서 피는 거라 그랬죠? 번식을 위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꽃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제 카톡 그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변신을 하려면 나의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잘 관찰해 보면 정말 그 애잘한 생명체의 노력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지금 한 컷도 안 넘기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변화되고 있거나 또는 새롭게 맞닥뜨리는 자연의 변화의 모습들을 꼼꼼히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주변의 변화를 아마 회향목꽃을 보고 어머 막 이런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꼼꼼히 보면 정말 이쁘게 핍니다. 그죠? 회향목꽃이 참 이뻐요. 벌들도 많이 달라붙고요. 향도 좋고요. 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네. 그거는 본인이 너무 이제 감정이 몰입돼서 그러신데, 네. 그러니까 뭐 맡아보면 약간 똥냄새도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꽃냄새가 꼭 향기롭진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꽃은 꼼꼼히 봐야 된다. 이제부터 식물 공부를 할 텐데, 식물을 모르면 사실 정원이라고 하는 구성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식물의 꽃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꽃과 함께 잎도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난 그림을 못 그리는데 못 그려도 그려보는 겁니다. 어디다 그려요? 여러분들 노트나 스케치북을 사서 수첩을 사서 그리고 나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고 그 기억에 남는 것이 평생 갑니다. 여러분 핸드폰 좋다고 저는 그 모 회사 새로운 기종이에요. 나인 플러스 슬로우 비디오도 되는 듀얼 카메라
산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노트2를 5년간 쓰다가, 바꿨어요. 큰맘 먹고 바꿨는데,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내가 그 식물을 외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진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나의 머릿속이나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제일 좋은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관찰력이 생기고요. 포인트, 뭐가 특징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꽃이 어떤 순서로 달리는지, 꽃잎이 몇 장인지, 그 다음에 꽃잎 밑에 꽃받침이나 또는 꽃자루, 우리가 이제 꽃을 이루는 가지와 달려있는 자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천하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 뭐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렇게 실천 안 합니다. 무시해.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무시해. 근데 해보세요. 해보고 나면 한 3년 정도 후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보다 더 멋진 정원사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스터디나 공부나 열정을 안 갖고 하면서 자기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그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힐링, 치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정원 문화라고 하는 것에 노력들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토대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오늘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대기오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져서 여기는 중국의 영향도 한 33분의 1, 그죠? 또 우리의 영향도 한 3분의 2 정도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죠. 진짜 제가 이건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제가 오래 피워봤기 때문에 담배를 끊고 나서 느끼는 나의 그 이 청량한 이 코와 입의 이 순한 모습들을 보니까 공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값 비싸죠. 그래서 뭐 이런 주거 관련 비용 지출이 높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런 거는 1위인데 이런 건 또 꼴등입니다. 사회관계망 38위 꼴등입니다. 왜 꼴등이냐? 이게 OECD 국가들 중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삶의 만족도도 낮아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게 살죠. 과거 한 30년 전보다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해졌어요. 그죠? 한 3, 40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바나나를 먹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1년에 바나나 한번 먹어보는 게 진짜 소원인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바나나가 막 뭐 마트에 가면 막 널려있는 게 바나나잖아요. 그죠? 그렇처럼 삶의 양적인 측면의 행복감은 높은데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국 사회가 이 고독한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즉 공동체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따뜻하게 돌보고 도와주고 이런 사회가 아니라 서로 쌩까는 나만 잘 되면 돼. 그리고 앞동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파트 단지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막 이런 풍토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 타서 서로 인사도 안 나누고 다 뭐예요? 다 핸드폰 하거나 딴짓 하거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 당신이 공경에 처하거나 도움받기를 원할 때 의존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답했는데 10점 만점에 0.2점이에요. 꼴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한 3, 40년 동안 이 현대화, 산업화, 그러니까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까 경쟁사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후발 국가로서 선진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배워야겠다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암기하고 외워서 똑같이 해보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의 다른 선진국과 어깨를 걸을 만한 그런 국가로 성장을 했지만 실제 내부를 딱 들여다보면
고독한 사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많냐?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살률이 14년 동안 1등이에요.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2등이 추월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뭐 1등이죠. 여러분들 노인이 많이 자살할까요? 청소년이 많이 자살할까요? 둘 다 많이 자살합니다.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1등이고 노인 빈곤율도 1등이에요. 참 어려운 나라예요. 그리고 청소년도 많이 죽습니다. 전 청소년 문제와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청소년들이었던 2세들,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만 둘이고 첫째는 군대를 갔다고 둘째는 이제 군대에 가 있는데 지금은 정말 대견하게 청년으로 숙숙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많은 나쁜 짓들과 말 안 듣는 것들을 했는데 저는 청소년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이 경쟁이라고 하는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죽기도 하고 참 불행한 사회죠. 근데 우리는 행복해. 그냥 우리는 과거보다 좀 따뜻한 밥을 먹기 때문에 행복한지 모르지만 사실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질이 좀 윤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측면을 보면 여러분들 십시일반이라는 거 아시죠? 십시일반.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도시락 싸가면 도시락 안 싸온 애가 있으면 한 숟가락씩 주잖아요. 그게 십시일반이잖아요. 그죠? 한 숟가락씩 주면 걔가 우리가 싸온 도시락보다 밥이 더 많아져. 그죠? 그런 나라였고 또 여러분들 품앗이라고 아시죠? 품앗이. 품앗이가 뭐예요? 남이 일할 때 우리가 도와주고 또 우리가 일이 있을 때 남들이 도와주는 서로 돕고 사는 그런 문화였어요. 농경사회에서. 그 다음에 개도 많이 했죠. 개. 개. 개 기억하세요? 지금도 하시나요? 지금 안 하죠. 개주가 뛰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은 안 하는데 그렇게 뭔가 티끌 모아 함께 모아주면 남들이 좀 잘 되는 뭔가 도와주는 그런 사회였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 TV 드라마 중에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기억나는 드라마가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정말 감동 깊게 봤어요. 많이 울고 울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죠. 아 내가 이제 갱년기인가 보다. 방학동안에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봤고 특히 그 동네의 마을에 이루어지는 그 고등학생들이 이기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대학도 가고 그죠? 뭐 스튜어디스도 되고 그다음에 파일럿도 되고 의사 과정도 되고 뭐 이런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그 마을 동네의 배경이 제가 살던 동네였어요. 제가 쌍문동 옆에 우이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학교 배경들이 하나는 정의여고고 하나는 신일고등학교예요. 거기서 나온 남녀 그 학교들이.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걸 감동 있게 봤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아이들을 기른 거예요. 내 엄마가 기른 게 아니라 아빠가 기른 게 아니라 학교가 기른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기른 거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그 타기, 박보검이 결혼하잖아요. 그죠? 누구랑 결혼하죠? 그 덕선이. 덕선이가 그 뭐죠? 해리죠, 해리. 그 친구가 나는 아이돌인 줄 몰랐어요. 난 거기서 처음 보고, 아, 이런 참한 아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문화가 지금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에 골목이 없잖아요.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좋은 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마을 어귀가 사라진, 마을 공동체가 사라진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마을 공동체를 다시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고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을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정원을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따가 해드릴 거고 마을 공동체 정원, 그걸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기
100곳 신도시에 많은 곳에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마을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 뭐 잘 아는 고령 인구의 추이예요. 잘 아시죠? 뭐 여러분들 이미 장본인들이시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니까 2050년이 오는데 2050년에 이게 빨간 선이 65세 이상의 사람들의 전체 비율이에요. 이게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20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고령화에서, 그러니까 노령화에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기점입니다. 그 다음에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2050년, 여러분들 2050년에 젊은 분들 계시니까 내가 노인이 아니다, 난 그때. 라고 하는 분이 노인이 되세요? 그러신 거야? 2050년에 여러분들 몇 살인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저는 2050년에 87입니다. 87. 껌이죠. 어? 87까지 살 수 있을까?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저는 34년간 핀 담배도 끊었습니다. 제가 지금 55인데 제가 뭐가 담배 끊은 게 일찍 끊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필 수 있을 때까지 펴봤어요. 저희 선배님들이 늘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필 수 있을 때 펴라. 근데 50쯤 되니까 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약속한 건 앞으로 30년 폈으니까 앞으로 30년 안 피고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끊었는데 이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50년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37.4%에 포함이 됩니다. 안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 당시에 이때. 하지만 다 계실 거라고 믿고 우리 37.4%의 노인이 되겠죠. 여러분 상상하기에 할머니가 많겠어요? 할아버지가 많겠어요? 그런가요? 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할아버지 살아있으면 짱 있기 좋겠네요. 그죠?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이 비율이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여성 비율이고 남성 비율인데 이게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예요. 훨씬 두껍죠. 그죠? 두꺼운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우리나라가 1위냐? 1위가 아니에요. 1등인 나라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한 것처럼 당연히 1등은 일본이에요. 2등이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3등이 대만이에요. 4등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에 정말 나이 들어서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령화 인구들, 즉 노인 인구들이 되게 많이 분포하게 돼. 이제 그런 시기가 오는데 문제는 이때 점점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아이들도 줄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아이들이 줄어서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애국하는 방법은 사실은 어렵지만 정말 많은 아이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낳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가 안 돼서 둘밖에 못 낳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딸을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딸을 못 낳고 아들만 둘이 있는 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이 2050년을 뭘 할지를 아마 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50년에도 우리는 아마도 예측컨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뭐 학자분들께서는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정말 재수 없으면, 정말 운 없으면 200까지 산다. 정말이에요. 구글이 500까지 살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수명이라고 하는 거를 연장할 수 있는 굉장히 제가 얘기할 때는 조용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방방송이 여기가 좀 강하네요, 여기가. 여기가 좀 강한 지방방송인데. 여러분들, 이 노인들이 건강하게 또는 노인들이 사는 삶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40%가 좀 있으면 넘을 텐데, 이런 인구들이 과연 뭐라고 살아야 될까? 다 요양원에 가 있어야 되나?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이 그래프를 사실 많이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즘 환갑잔치 하나요? 안 하죠. 팔순 합니까? 팔순도 잘 안 해요. 요즘 구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79신데 뭐 저희 이제 손자들이 아유 할머니 내년에 이제 팔순 잔치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구순 하셔야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은 죽어야지 이런 게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청소년기는 정말 밤새도록 코피 나도록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에 가면 노동을 많이 하는 거죠. 일만 많이 하다가 졸업을 하거나 또는 제대를 하거나 또는 정년을 하거나 그죠? 어떻든 60쯤 가까이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정리합니다. 뭐 공무원분들은 60이면 나가셔야 돼. 뭐 교수들도 요즘 65이지만 미리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젊은 교수님을 좋아하지 입에 막 침 여기 막 괴고 막 이런 데 막 좋아하는 말도 막 더더더더 그리고 뭐 새로운 정보도 공부 안 하고 이런 교수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초등학교에 막 할머니 선생님들 싫어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더 젊은 남자 선생님도 좋아하고 막 이럴 텐데 문제는 이렇게 뭐 대기업이든 군인이든 어떤 직장에 있든 간에 60쯤 되면 나오게 되는데 나오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안 잡고 나오면 대부분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이 시간에 도대체 뭘 하느냐? 뭘 합니까? 그 등산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등산을 좋아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등산 덕분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독일보다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본 건 예상하는 연령인데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나라가 장수국가로 지금 전이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등산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매일 등산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인지 아닌지 외국 나가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등산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9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50대 분들이 한 92살까지 산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대 수명이. 그 다음에 60대인 분들은 88 정도까지 살 수 있대요. 60대는. 지금 50대는 92 정도까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90을 사는 게 보편적인 시대가 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90까지 살려면 앞으로 35년이 남은 거죠. 이 마지막 이 노년기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0이라는 인생 프레임으로 보면 청소년기 30년, 그 다음에 중년기 30년, 노년기 30년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나의 30년, 마지막 노년기 30년을 뭘 하고 살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제가 오늘 멀리서 온 이유는 여러분께 정원사가 돼봐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온 거죠. 정원사가 되면 이 노년기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고 본인도 건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내가 뭔가 새로운 변신과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김 교수님은 뭐 앞으로 노년기에 뭘 할지 고민하고 있는지 고민 많이 합니다. 저도 뭘 할까? 뭘 할까? 막 고민하는데 저는 사실은 조경을 전공했어요. 조경을 전공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조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활동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사람을 변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교육밖에 없어요. 때리면 사람이 변할 줄 알죠.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많이 때려보셨잖아요. 그죠? 안 변합니다. 교육을 통해서는 바뀌어요.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쌓게 해주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은 바로 경험학습이나 몰입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의 가능성을 찾게 해주는 건데, 그 교육은 그러면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받는 56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4시간씩 월요일 받으면, 14번 받으면 바뀔까? 안 바뀝니다. 바뀔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해주는 교육과정이지, 여러분 삶을 바뀌게 해주는 못해요. 삶을 바뀌게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한 200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게 보통 4년제 대학이 1학년부터 4년 동안 다니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 또는 50대 중반까지 한 몇 년간에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럼 무슨 교육을 받냐? 저는 뭐 학위도 받았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이랬지만 저는 청소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 저는 청소년들을 좋아해요. 청소년들은 여러분들이 어린 유아기간, 어린이 시절에는 굉장히 말 잘 듣던 애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엄마랑 싸우고 말도 안 듣고 그다음에 뭐 툴툴거리고 반항하고 그다음에 좀 일탈하고 막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컨트롤 못해. 그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답답하지만 청소년이 여러분 볼 때도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이해를 못 해주니까. 청소년은 아주 새로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청소년 교육학과라는 학과가 있어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통대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듣고 있고 오늘도 사실은 가서 이제 뭐 출석 수업 같은 거 좀 해야 돼요. 저번 주에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교육받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공부는 근데 그냥 넉넉히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 집중해서 뭔가 줄쳐가면서 뭔가 이렇게 학습하는 공부가 더 재밌는데 오늘은 그런 공부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노년기에 뭔가 새로운 노동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차별적으로 공부하세요. 내가 이거 좀 하면 돼 라고 하면 멈추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많이 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시흥 아카데미는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흥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을 전국의 지자체에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제 훌륭한 시장님을 통해서 훌륭한 정책이 만들어져서 그 덕분을 본 건데 그 덕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해 줘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꽁꽁 그냥 먹고 입 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할 건가?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건가? 이걸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일을 저건 정원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한번 개념을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원을 가꾸면 도대체 뭐가 좋아지나.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영어가 나옵니다. 영어가 마이코박테리움 백해이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넘기다 보면 나와요. 그죠? 네. 안타까운 교재가 칼라였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PDF 파일을 여기다 깔아놨거든요. 그 PDF 파일을 복사해 가셔도 돼요. 근데 뭐 내가 만든 것처럼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 이 박테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흙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흙을 만지거나 모종삽으로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삽을 이용해서 또는 이렇게 흙을 갖고 뭔가 활동을 하면 이 흙 속에 있던 마이코박테리움 백해라는 놈이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면서 어디로 오냐면 우리 코와 입으로 들어옵니다. 호흡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마스크를 많이 쓰고 뭐 그냥 이렇게 흙을 만지는 것보다는 흙을 만질 때 입을 열어놓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호흡기로 들어온 이 마이코박테리움 백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건 뭐예요? 뇌잖아요, 뇌. 뇌인데, 일단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만드는 코티졸을 좀 저감시켜주고 몸속에 있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좀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런 작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보통 이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머리 활동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이 걸리는 병 중에 제일 더러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치매잖아요. 치매를 예방하는데 흙을 만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흙을 만지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지라 그래요. 그래서 흙을 못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흙을 만질 흙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건강한, 아까 얘기한 마이코박테리움 백해이 같은 그런 건강하고 위해롭지 않은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 흙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네? 그런 흙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그 두뇌 활동의 건강, 그 다음에 여러분 스트레스를 저감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울증을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자살 많이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실은 연예인들 그 자살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이건 연예인이니까 나타난 거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한테는 더 많은 빈번한 자살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흙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우리가 정원을 가꾸면 이 효과가 있다는 걸 일곱 가지를 이렇게 일곱 개죠? 일곱 개를 보통 일본 학자님이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일곱 개 중에 하나를 딱 골라주세요. 하나. 아, 나는 정원을 가꾸면 이게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딱 고르고 우리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몇 분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제가 다 물어보는데 오늘은 많이 오셨으니까 뒷줄에 있는 분 중심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줄에 있는 분들은 학습할 의욕이 없는 분들이시거든요. 예. 예. 우리 뒷줄에 있는 분 아니 그러니까 일곱 개 중에 자기가 내가 이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죠. 네. 심리적 효과. 우리 옆에 선생님은 환경적 효과. 우리 뒷줄. 네. 심리적 효과. 심리적 효과. 심리적 효과. 신체적 효과.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85%가 심리적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르게 얘기한 사람들은 그냥 따르게 한번 얘기해보고 사실은 본인도 심리적 효과를 되게 중요시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합니다. 심리적인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마이코박테리움 백해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신체적인 효과가 또 있어요. 신체적인 효과. 신체적인 효과가 이렇게 보면 8개이죠. 그죠? 8개. 이 8개 중에 약간 좀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 거. 체중계가 나와있죠.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체중계. 웨이트 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원을 가꾸면 그러면 살을 뺄 수 있느냐? 사실은 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원을 가꾸고 끝난 다음에 더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게 이 웨이트 로스가 사실은 입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웨이트 로스는 미국의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여기 시계가 45분짜리 시계가 있잖아요. 그죠? 45분짜리 시계를 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15분은 왜 변했을까요? 아, 쉬라고. 그런 거예요. 15분 동안은 1시간 일한다고 하면 15분은 쉬고 45분 일하는데 그러면 이 그러니까 식물을 심을 때는 177칼로리를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45분 동안. 그 다음에 위딩, 씨 뿌릴 때. 이건 좀 쉽죠? 157칼로리. 그 다음에 디깅, 밭을 가굴 때. 여러분들, 일굴 때. 이럴 때는 199, 한 200칼로리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1시간 정도 가드닝을 하면 35분 동안
조깅한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웨이트 로스도 가능하고 혈액순환도 높이고 몸의 균형성도 높이고 그렇죠? 플렉서빌리티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골다공증도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뭐 힘도 강하게 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두 가지 효과에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타민 D를 얻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햇빛을 보면 우리가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다, 몸에서. 또 한 가지는 스트롱 임뮨 시스템이라고 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이게 작년,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으면 노벨 상금을 3땡 합니다. 3분의 1로 나눠요. 여기 써있잖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원통하겠죠. 그죠? 혼자 다 차지해도 좋은데. 근데 이 세 분들이 이 연구를 뭐 작년에 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해놨고 그걸 평가해 보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받은 상의 의미가 뭐냐? 이것도 작년에 받은 거거든요. 2017년. 생리의학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밤에 잘 자야 된다. 결론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는 얼마 정도 됐냐면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꼴로 직립보행하면서 좀 머리도 크고 좀 두뇌가 좀 발달해서 인간다운 모습으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린네의 형태로 된 거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지 않았어요. 20만 년 전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네안데르타인 또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오스텔로피데쿠스 이런 종족들은 한 400만 년 전쯤이라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앞에 있어요. 제가 그거 안 하고 넘어갔더니 여러분들 쓰는데 안 써도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390만 년 전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린네는 20만 년 전이에요. 그 전에 이제 불사용하는 걸 배웠죠. 여러분 네안데르타인은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 있었는데 멸종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종족과 이 종족이 완전히 딱 선에 긋는 게 아니라 연관성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주로 수렵 채취 활동을 해왔어요. 그죠? 수렵 채취 활동을 하다가 만년 전, BC 8000년 전이에요. BC 8000년 전이라는 게 만년 전이거든요. 만년 전에 이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에 끼인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끼인 지역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만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만 년 전에 우리 선조가 이 지구상에서 득세를 하는 과정에 불을 사용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뭘 했어요? 정주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부족 국가도 생기고 이런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을 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선조들인 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 농사 짓는 방법을 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에 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농사 짓는 방법을 통해서 농경 문화를 오랫동안 영유를 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지금 우리는 농사 져야 안 져요? 아, 짓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안 짓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농사 안 짓고 그냥 텔레비 중심으로 농사 짓는 것도 보고 그다음에 가끔 텃밭 활동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할아버지 또는 아버님 또는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안 졌던 분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할아버지 또는 나의 아버님은 아버지는 난 윗세대는 이미 농사를 오랫동안 졌던 분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계를 따지다 보면 여러분들의 선조 중에는 많은 부분 농사를 졌던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꼭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농사졌던 경험 이 여러분들의 몸속에 남아있냐?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있습니다. 그런 근력과
그렇게 농사를 졌던 노력들이 또 생활 습관들이 우리의 DNA에 연결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짓고 사는 거예요. 왜냐? 만년 전이라고 하는 거는 세대로 따지면 330세대인데 우리는 뭐 만년부터 짓은 건 아니니까 그걸 좀 줄인다면 뭐 그래도 250세대 아니면 300세대는 농사를 저은 거죠. 그죠? 농사를 지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생겼냐? 되게 중요한 습관인데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24절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4절기. 24절기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춘분이 지났어요. 그죠? 우수경칩도 지났고 이미 춘분이 지났고 이제 뭔가 또 오겠죠. 그죠? 뭐가 옵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뭐 관심 없어요. 그죠? 여하튼 하니까 뭐가 와요. 그죠? 이 24절기가 여러분 생각하기에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네,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제가 조장해서 죄송한데 오늘 이것만을 알고 가자고요. 24절기는 양력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달을 보고 짓는 게 아니라 뭐예요? 태양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 거죠. 태양의 고도.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을 때 하지, 제일 낮을 때 동지. 그 사이에 춘분, 추분이 생기는 거고, 그죠? 그 사이에 이 태양이 우리랑 가까이 있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햇빛을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식물 생육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 생육이 바뀐 걸 우리가 따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를 오랫동안 저으면서 태양의 변화, 24절기의 변화를 늘 생활 속에 익숙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그걸 거역하면서 살기도 하죠. 왜냐하면 뭐 실내라고 하는 공간, 또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밤 늦게까지도 우리 전기를 쓸 수 있게 된 건 사실 오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우리 몸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지구의 공전이라고 하는 그죠?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북방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요즘은 봄이 짧아졌다고 얘기하는데 봄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확 더워져서 초여름 같은 느낌을 좀 받을 것 같다는 걱정이 있는데 여하튼 계절 변화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 계절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떨 때는 햇빛을 많이 받고 어떨 때는 햇빛을 덜 받아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과정이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좀 전에 얘기했던 이분들이 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작년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밤에 뭔가 이 신체적인 변화들을 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어제 몇 시에 주무셨어요? 저는 어제 좀 더 늦게 잤어요. 뭐 일을 하느라고 오늘 아침까지 뭘 보내는 게 있어서 늦게 잤는데 잠을 푹 못 자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24절기도 있지만 매일 벗어나지 못하는 일이 뭐냐면 어때요? 낮과 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즉 지구가 혼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혼자 돌고 있는데 내가 나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거역할 수도 없고 계속 낮과 밤은 생기는 거죠. 뭐 밤이 긴 시간도 있고 짧은 시간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낮에는 우리 선조들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어요? 대부분 일을 하고 밤에는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잠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선잠이라고 하는 거. 잤는데 막 찌뿌둥하고 막 꿈도 많이 끼고 뭐 별로 이렇게 깨운치 않은 잠이 있고 어떨 때는 푹 자서 내가 눈 감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듯한 느낌의 잠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잠자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몸의 항상성을 높이는 일들을 합니다. 즉 몸이 부족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또 상처난 곳은 치유하고 이러면서 나의 몸이 외부 조건에서 상처받은 것들을 세팅하고 보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 때 해요. 근데 이때 잘 때 개운하게 못 자면 사실 힘든 거죠.
몸의 향상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수면 부족은 여기 써 있잖아요. 뭘 면역체계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 수면 부족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가서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한 며칠 동안. 낮에 저는 오늘 햇빛을 많이 봤어요. 여기 오기 전에 햇빛을 한 2시간 정도 봤어요. 햇빛을 많이 본 날과 햇빛을 보지 않는 날에 잠의 이 질을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숙면을 하고 좋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핵심은 낮에 햇빛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400만 년 동안 또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만 년 전부터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 몸속의 시스템을 그렇게 체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적인 그 생체 시계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만든 게 바로 생체 시계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텔레비전도 있고 또 뭐 컴퓨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막 밤에 일찍 안 자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고 사실은 이 삶의 또 건강의 이 시스템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낮에 햇빛을 보는 게 좋겠다. 그 낮에 햇빛도 낮에 땡볕을 보는 게 아니라 아침 햇빛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동튼 햇빛을 보고 아침 오전에 햇빛을 봐야지 12시간 정도 됐을 때 나를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호르몬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낮과 밤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40대, 50대, 60대, 70대의 삶을 면역을 건강하게 해서 항상성을 높이는 항상성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면역체계가 낮아지면 암에 걸리는 겁니다.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외부의 조건에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원 가꾸면 그렇게 되냐? 정원을 가꾸면 낮에 햇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햇빛을 제일 먼저 따라가는 게 식물입니다. 여러분들 식물들이 지금 꽃이 폈다는 3월에 대부분 태양의 온도 센스에 의해서 꽃들이 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겪는 것, 또 24절기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 이게 이 식물과 함께 땅을 가꾸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어지는 보너스입니다. 이게 이 건강 관리에,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니어들, 즉 액티브 시니어들이 정원을 가꾸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게 이겁니다. 행복 박테리아가 생긴다는 거고요. 여기 뭐 체중이나 이런 건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긴 하지만 더 건강해 보인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원 가꾸기 활동과 이 텃밭을 가꾸면서 얻어지는 뇌 활동이 36% 정도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이 가드닝과 풋 그로잉, 이게 텃밭 가꾸기와 정원 가꾸기죠. 이런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는 여러 가지 있지만 캔서 알죠?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치매입니다. 치매. 처음 보는 단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비만인데 비만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천식과 알레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호흡기 질환뿐만이 아니라 항상성이 떨어질 때 생기는 또는 뇌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정원 가꾸기에 관련된 보건 의료 쪽에서의 제안입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서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원 가꾸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겠습니다. 잘생겼죠, 그죠? 예. 이분이 독일 분이신데 이 독일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864년이니까 155년 전에 그죠? 155년 전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작물을 이 노작 활동을 하고 그리고 땅을 만지면 심리적인 안정감 또 뇌 활동 또 그리고 사회성이 길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권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독일에는 도시의 근교에 땅을 분양해서 이 5평, 3평 이렇게 분양해서 거기서
정원도 가꾸고 텃밭도 가꾸는 주말 농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독일말로 크라인 가르텐이라고 해요. 가르텐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든의 독일말입니다. 크라인은 땅이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자그맣게. 크라인 가르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슈레버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에서든 또 육체적인 측면에서든 이 정원을 가꾸는 일, 땅을 만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덕분에 독일은 지금까지도 크라인 가르텐이라는 분권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독일 사례를 보고 러시아에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여러분들 뭐가 있죠? 다차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다차. 네. 찻집 이름인 줄 아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주말 농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고 영국은 알로먼트 가든. 그 외에도 유럽에 다양한 이름으로 이런 도시 근교에서 도시에서 할 수 없는 땅을 만지는 활동, 햇빛을 보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아지고 최근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기 시흥시가 도시농업 박람회를 했잖아요. 전국. 그때 저도 추진위원이었는데 이런 도시농업과 관련된 활동들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누가 관심이 있냐? 젊은 엄마들이 관심이 있냐? 젊은 엄마들도 좀 관심이 있죠. 제일 많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 같은 분들, 50대 분들이세요. 50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좀 이제 그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종족 번식이라고 하는 제일 미션이 이제 끝나가니까 뭔가 또 다른 이제 종족 번식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꼭 그게 맞는다고 하는 생각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유추가 되는데 여하튼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 네 가지, 일곱 가지 중에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겁니다. 이런 좋은 활동을 하면 요게 이제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의 정리인데요.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따뜻한 공동체의 사회에서 정말 혼자 외롭고 고독한 사회로 변하는 것을 누군가는 고쳐야 되는데 그게 인위적인 힘으로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40대와 50대를 합치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거의 천만 가까운 인력이고 지금 노인 인구가 707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 우리가 노인이 되는 순간 천만이 노인이 돼요. 그러니까 5천만의 인구 중에 5분의 1인 20%가 노인이 되는 시절이 오면 이 노인들이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인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 가꾸기와 뭐 이 땅을 만지는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적 건강, 그죠? 햇빛을 보고 마이코박테리움 100K를 막 마시고 막 이러면서 나의 두뇌 활동, 그 다음에 나의 스트레스, 나의 우울증을 뭐 심리적 건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건강입니다.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좀 건강해지고 싶은 것을 바라는 건데 저는 이걸 뛰어넘어서 백오친도시의 시민들 또는 시흥시의 시민들은 개인적인 범위를 넘어서 이걸 사회적 건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회적 건강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정원 가꾸기는 몰래 할 수 없어요. 몰래 나 새벽에 나와서 해가 안 뜰 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해가 뜬 다음에 해야 되고 물도 언제 줍니까? 그죠? 해 뜨고 주는 거예요. 낮에 주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오후에 해가 저물 때쯤 석양일 때 또 물을 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2월 달에 혼자 가서 정원 갖고 해야겠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따뜻해져야 돼요. 따뜻해져서 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나와서 껄떡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껄떡거리는 걸 같이 하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선진국들이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된 배경은 바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을을 가꾸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면 못 가꾸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56시간 뭐 시간 가꾸는 어렵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이 우리 시니어들이, 액티브 시니어들, 건강한 시니어들이 더 건강해지면서, 개인적으로는 건강해지면서 사회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나눔의 또 공유에 함께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일자리도 생기고 또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함께 나누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된다면 더욱더 좀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을 노인들이 하는 거예요. 60대, 70대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건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는 정원 가꾸이는 뭐 엄청난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꽃을 가꾸거나 또는 땅에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갈무리를 한다거나 그 뭔가 씨뿌리를 한다거나 또는 뭔가 전정을 한다거나 또는 김매기를 한다거나 하는 활동들이 대부분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쪼그리고 앉으면 힘들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아주 죽음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정원사들한테 쪼그리고 앉아있기 어려우니까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전정. 아니, 그 남자들도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될 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매기도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죠. 그래서 방석이 있어요. 무릎 깔고 하는 방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꿇고 뭐 여자분들도 이제 힘들면 구부리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구부리고 하는 그런 그 무릎 방석이 따로 있어요. 그것처럼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